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어제 간밤에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업비트 기준으로 약 17%가량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고요. 자, 이더리움의 상승세를 견인한 주 요소는 바로 수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큰 상승을 보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자, 승인될 확률이 기존의 25%에서 75%까지 약 3배가량 상향을 했죠. 그래서 올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와 더불어서 홍콩 ETF 그리고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정식 승인이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큰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그래서 어제자 장대 양봉에 이어서 오늘장도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대차 양전을 해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500만원 선을 지지해주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큰 상승세에 맞물려서 수혜를 본 미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던 이 모그라는 미코인이고요. 자, 어제자 기준으로 약 저점 대비했을 때 50%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큰 주목을 받았던 미코인 중 하나이고요. 자, 전체 기간 차트를 보시면요. 약 최저점 대비했을 때 4,680%나 상승을 보이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시점부터 이 모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 큰 수익 보셨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억 달러 수준이죠. 하나 기준으로 4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코인은 대표적인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모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을 경우에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 있는 민코인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민코인은 바로 이더봉크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자, 몽크코인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솔라나 계열의 대표적인 강아지 민코인 중 하나죠. 특히 솔라나 기반 민코인 중에서 현재 시총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코인이고요. 코인마켓캡 기준 전체 시총순위가 55위에 랭크되어 있죠. 자, 지금 현재 시총은 약 하나 기준으로 2.7조원 정도나 되고요. 민코인이 이렇게 큰 시총을 시장에서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는 이 민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민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봉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민코인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더봉크라고 하는 민코인이고요. 자, 계약 주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봉크코인이 솔라나가 큰 상승을 보이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거의 전체 기간 수익률이 약 28,448%나 되죠. 그래서 이 봉크코인의 최저점에서 단돈 1만원만 진입을 하셔서도 거의 1년 만에 약 280만원이라 벌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어제자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이틀 뒤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는데요. 자, 물론 무작정 승인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수요일날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큰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이더봉크 민코인 자세한 거래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7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이 코인 민코인 백서와 거래 방법 매뉴얼 요약본을 문자로 바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봉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민코인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죠. 특히 베이스 기반의 봉크 코인과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드린 이더리움 기반의 봉크 민코인이 출시가 되었죠. 자, 토크노믹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트위터 상에 약 팔로워 수가 1,762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자, 현재 기준으로 시총은 약 61만 4천 달러 수준이죠. 하나 기준으로 약 8억 원 정도가 되고요.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은 37.6%가량 터져주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유통량 100% 다 풀려 있고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체인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니스왑 버전 2와 버전 3에서 스왑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한데요. 더피트나 빗썸에서 이더리움을 구매하신 다음에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여우 모양의 지갑을 설치를 하셔서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시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와 유니스왑을 연동을 하신 다음에 스왑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민코인 거래하실 때 단돈 1만원 정도의 수익 투자만 권장을 드리고요. 변동성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겠죠. 자, 특히 이 페페코인도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페페코인에 작년에 최저점에서 단돈 1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셨다면 거의 3주 만에 500만 프로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벌어가셨을 텐데요. 자, 그만큼 이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1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손실은 1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수익은 무한정이죠. 그래서 정말 시바인우처럼 9억 배 이상 상승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더봉크 민코인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다음에 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